무사히 영덕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다시 전진한다. 차에 기름이 없다. 내일은 모르니 미리 넣기로 했다. 사실 목적지 부근에 주유소가 있는 것을 알고 가서 거기서 넣으려고 했는데 문을 열지 않았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였다. 기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주유소로 갔는데 거기도 문을 닫았으면 낭패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에이스마트에서 수소문했다. 근처에 여는데 좀 가까운데 혹시 아시는 데 있으세요? 저처럼 나가셔야 되는데. 차 돌려서 저쪽으로 하면 거리가 많이 나가야 돼요? 잠시만, 오빠. 여기 오메 있는 그 주유소 몇 시까지? 저녁 직후 제주도에 혼자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저녁 6시경에 식당들이 문을 닫았었다. 그런 기분이었다. 목적지 주차장에 도착 후 짐 정리를 한다. 오늘의 박진한 바닷가 둘레길, 곳곳에 있는 공터로 선정했다. 우선 텐트를 치고 다시 내려와 해변으로 이동한 뒤 식사를 하기로 했다. 박제로 향하는 중 들리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에 내가 바다에 왔음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얼마 전 순천에서 만난 갯벌과는 다른 동해바다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근데 이게 크기가 봉이 기니까 혼자 치는 데는 힘들겠다. 나중에도. 그렇지. 이렇게. 바닷가 치고는 바람이 별로 없는 날이었지만 텐트 완성 후 자리를 비울 터라 혹시 몰라서 끈으로 결속했다. 여기가 입구예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건가? 준과 제이가 가져온 텐트는 스노우라인 세턴 쉘터로 수컷 4명이 들어가서 자기에 넉넉했다. 5명이 가서 4명이 안에서 잔 이유는 한 명이 노숙했기 때문이다. 굶주린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호흡이 척척 맞았다. 준과 현이 불을 피우는 동안 한쪽에선 승영이 도끼로 모래사장을 평탄화하고 있다. 하다 보면 막 기름 나와서 알아서 지글지글 잘 되겠죠? 하나도 없네. 네. 아까 텐트 칠 때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그때는 손이 좀 시려웠었는데. 생각보다 아구가 아프네요. 맵다. 아, 좋아. 이게지.
아니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리지 않고. 이 장작을 이렇게 네 군데에다 다리로 만들어서 네. 얘를 살짝 걸쳐 놓을 수 없을까요? 그거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얘가 된 것처럼 얘가 빠졌어. 네. 괜찮아? 네. 어 됐다 됐다. 눌러 눌러 눌러. 어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와우. 이쪽으로 한번 하고. 와 진짜 맛있겠다. 얘는 아예 이렇게 해야겠어. 어, 불이랑 좀 떨어뜨리는 거 같아. 라면? 어. 그거 있지? 냄비 어디? 여기. 오케이. 오, 좋다. 어, 굿. 오. 어, 냄새 좋다. 이게 그냥 삼겹살이랑 냄새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통삼겹이라 그런지 아니면 참나무 장작으로 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깃집 불판과는 다른 향이 났다. 바다의 버프를 받은 것으로 결론 났다. 워낙 두꺼워 막상 자르고 보니 속이 덜 익은 것 같다. 이렇게 조합해서 드셔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아 구하는 사람들끼리 갈 때 원래 보르카 한 겹씩 사놔서 차에다 타서 먹으면 술 못 먹는 사람도 이제 먹더라고. 단맛도 좀 나고 그러니까. 보드카 팀인 승영이 연금술을 발휘하는 동안 고기 팀은 덜 익은 고기를 굽기 위한 묘안을 찾아냈다. 와. 와. 아 직화구이 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덜 익지 않았다면 아쉬워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기름기도 다 날아가겠는데요? 그래 나무젓가락 해가지고 드시면서 하시죠. 네. 나무젓가락 언제?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네. 다 맛있어요 지금. 네. 아. 형님께서 한마디 네? 네. 만나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위하여 재밌게 잘 저희 위하여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혼자 캠핑 다니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과 새로운 장비를 만난 것은 낯설지만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모기가 뇌속을 물었는데 그곳을 긁어주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편식하지 않는다. 통삼겹을 먹었으니 이제 그냥 삼겹살을 먹어준다. 건강한 식습관 잘했다. 다음은 라면이다. 대게의 고장 영덕에 와서 동해바다를 보며 대게 라면을 먹는다. 대게 대게는 현지 수산시장에서 구하면 좋겠지만 밤에 도착한 우리는 청주에서 구입해갔다. 오늘도 달팽이였다. 늦은 밤, 어느 해변. 인간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무리는 라면을 한 젓가락 뜰 때마다 계속해서 화면 밖으로 사라져갔다. 라면 한 젓가락,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바다로 걸어가서 씹는다. 그것이 그들이 바다라면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올해 가장 이상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당장 실행했다. 이견은 없었다. 자린고비는 식사 때마다 굴비를 쳐다봤고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달게 마셨다. 장난으로 시작된 바다라면에서 우러나오는 일체유심조의 진한 육수에 오랜만에 먹는 양꼬치를 곁들여 본다. 수컷들의 밤은 깊어만 간다.